지금부터 말이죠. 그동안 배운 걸 가지고 네. 두 홀을 돌면서 상황별 예선을 저희들이 네. 해드릴 테니까요. 네. 뭐 스코어보다도 네. 내가 오늘 레이슨을 많이 받는다 네. 생각하고 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요게 한 120m 정도 되거든요. 네. 자, 요런 거는 사실 이제 보면 캐리로 딱 떨어져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에서는 좀 앞에 떨어져서 약간 굴러갈 수도 있는데 네. 여기는 지금 굴러갈 틈이 없어서 그냥 캐리로 바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자, 먼저 누가 가시겠습니까? 우리? 제가 먼저 예, 가도록 가시죠. 하겠습니다. 예. 핀 바로 보고 치셔도 돼요. 자, 그냥 편안하게 백스윙 딱 하셔서 물 쳐보세요. 오오 네, 좋아요. 좋습니다. 거리감이 네. 나이스. 아, 감사합니다. 조금 날렸는데. 네, 어 네, 그래도 괜찮아요. 훨씬 편해진 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핀이 네. 너무 오른쪽에 붙어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서 이 왼쪽으로 내리막이에요. 아. 근데 너무 저 방향 때문에 핀에 붙이려고 오른쪽으로 보다 그냥 바로 가잖아요. 네, 네, 네. 어프로치 무지하게 그냥 보기. 아, 그래서 그냥. 네, 그러니까 아. 이럴 때는. 내가 정말로 자신 있는 클럽. 네. 내가 10개 치면 진짜 9개는 붙일 수 있다는 클럽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중앙에 갖다 놓는 거. 그게 점수 내는 방법입니다. 아, 예. 네. 자, 이번에. 네. 우리 승민 씨. 나이스. 온인 온인데 네. 공 하나 더 있어요? 네. 하나 낮은 탄도 한번 쳐보세요.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쳐야지. 와. 이렇게 쳐야 맞는 거야. 와. 거기에 맞는 거야. 그런 타법으로 쳐야 돼. 아이언도. 이렇게 갖고 가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지금 이렇지 아이언도 이렇지 아이언은 처음 치는 거잖아요. 아까 그 드라이브 배우고 네. 그죠? 아이언도 이런 식으로 쳐야 돼. 다 낮게. 그럼요. 낮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찌개제가 조진 거 뜨면 되지. 탄도가 지금 좋잖아. 네. 자, 잘 쳤다. 아니 그럼 나 잘 쳤어요. 아우 잘 치셨어. 와, 완전 잘했더라. 조금 뭐 아니야. 지금 괜찮은데 뭐냐면 조금 눌렀어요. 그게 뭐냐면 이래 이래 된 거야. 내리 그냥 그대로 머리를 딱 이렇게 요. 그렇죠. 그러고 몸이 싹싹 돌아주면 돼요. 오케이. 이러면 돼요. 네. 자, 요거는 이제 퍼트 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가시죠. 자. 약하다. 약간 약하다. 오르막, 세트 오르막. 아, 많이 약해. 나란히. 약해. 회의 있으세요? 회의. 약해. 미스할 줄 알았어요. 어때? 너무 세다. 아, 너무 세네. 예. 자, 지금 첫 퍼트 엄청나게 짧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공을 치는 요 과정을 템포라 그래요. 네. 템포. 아, 네. 여기서 치는 과정이 너무 오래 끓은 거예요. 아. 근데 두 번째 퍼트도 쉬운 건 아닌데 템포가 어땠어요? 한번 이렇게 보고 와서 바로 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템포가 늘어지는 순간 바뀌어버려요, 모든 게.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항상 자기 템포가 있어야 돼요. 네. 나는 한번 갔다 온다든지 네네네. 안 그러면 앉았다 일어났다든지 네네네. 이게 템포가 항상 똑같아야 되는데 아.
여기서 아. 시간을 엄청 끄는 거예요. 그래서 서희정프라고 내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아. 아유, 실패합니다. 아. 그래서 왼쪽 내리막이 거의 톡 서서 아 내가 요 정도로 치면 가겠구나. 그래 치면 되는 거를 갔다 왔다 막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 아마 네. 안 되지만 막 오줌 누르는 사람처럼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습관을 들이세요. 네네네. 퍼트 템포 진짜 나쁜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치세요. 그럼 뭐 3파트 하면 어때요? 네. 네. 뭐 내가 8발 3분의 1이라고 2파트 합니까? 맞아요. 그런 거예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